전학생이 새로 왔으니 다들 사이좋게 지내라. 자기소개하렴. 이 반장이 누구냐? 나다. 한판 해야지. 뭐야 이 찐따는. 흥분해서 지르는 주먹들을 모두 흘려보내주고 큰 동작을 의도한 뒤 카드뽕. 너 자는 척하면서 나 때렸지? 뒤질래? 얘들아 밥 먹어라. 여보 오늘 애들 전학 첫날인데 한마디 해줘요. 첫날 맞짱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 김래도의 하루. 진짜인 줄 알았던 전학생이 알고 보니까 제목 겁나게. 아빠 말대로 전학 첫날은 굉장히 중요해. 확실히 기강을 잡아야겠다. 박사님 뭐 하세요? 야 조용해. 니들이 어둠의 자식들이냐? 불은 왜 끄고 있어? 들어와. 예. 아 전학생이 새로 왔으니 다들 사이좋게 지내라. 자기소개하렴. 연습했던 대로만 하면 돼. 향상수 반갑다. 나 김래고다. 이 반장이 누구냐? 현실. 안녕입니다. 김래고세요. 네 또. 야 장훈이야? 신다가 봐. 이 반장이 누구냐? 나다 시켜. 그 없는 빈자리 들어가서 앉아. 자 출석 부르자. 김래고. 네. 김래순. 예삐. 에 정신 나갔네 이제. 동성마. 예수 지수 어디 가소. 뭐라는 거야 주반장. 대답을 해라 대답. 김돌쇠. 아 쌤 저 이름 바꿨다고요. 시끄러. 김고추. 쓰. 전부 나와. 교권 추락으로 인해 재벌이 부활했습니다. 다들 사이좋게 지내라. 아 오늘 점심 고다리 강정이. 야 일어나. 뭐야 이 찐따는. 너가 제일 세 보이는데 한판 해야지. 야 싸움 났다. 흥분해서 지르는 주먹들을 모두 흘려보내. 끝났다 전학생 정신 차려. 야 아이씨 뭐야 또 꿈꿨나? 아니야 너 졸라 처맞았어. 아 꿈이 아니었네. 쟤 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 우리 레고라서 그런 거 없어. 아 맞네 반 친구들을 소개할게. 내 이름은 주반장. 반장이죠. 우리 반의 잡일과 빵셔틀을 맡고 있어. 아 그걸 왜 이렇게 웅장한 노래와 함께. 그리고 이 친구는 김고추. 평범한 학생이야. 캐릭터가 확실하네. 반가워 김래고야. 아까 맞짱 뜰 때 좀 섹시하더라. 도라이네. 그리고 쟤는 김돌쇠. Yo 나는 김돌쇠가 아니라 리스윙치 비아맨. 오 너 래퍼야? 대박 랩 한번 보여주라. Yo okay listen. 나 밑바닥부터 시작했어. 네 여자친구 12명 있어. 너 목소리잖아. Yo 나는 매일 밤마다 허슬. 너희들 잘 때 나는 랩했어. 너 어제 2시까지 롤했잖아. Yo 나 때문에 엄마 너무 고생했어. 이제 엄마한테 효도할 차례. 너 어제 엄마가 뿌링클 안 사준다고 밥 먹다 숟가락 던졌잖아. 야 자 알지도 못하면서 말 함부로 하지마. 젓가락이었어. 래퍼 되게 어렵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쇼츠 찍고 있는 애 보이지? 워시시 도메사다 위네샹제도 워시시 디메사사 디네버샹도 샹샹. 김래순 레고 중학교 카리나야. 카리나? 그럼 난 장원영이다. 야 말 조심해. 에스파 카리나가 아니라 레순이가 화나면 주머니에서 카리나 와서 카리나라고. 개멋있어. 반가워 카리나야. 레고 중학교 짱이지. 카리 생각보다 크네. 한땐 레고 중 랭고쿠 레고 중 야스오로도 불렸지. 난 정의를 위해서만 칼을 사용해. 요 요즘 같은 시대에 칼을 들고 다니는 너 집에서 카리나. 포카치. 괜찮아 레고라서 다시 붙이면 돼. 그러니까 깝치지 말랬잖아. 날 죽이려 했어. 다들 반가워 얘들아. 그럼 너희가 이 학교 중심 멤버들이야? 아니? 찐따들이야. 아 탕후루 개땡기네. 야 콜라는 제로 콜라만 처먹으면서 탕후루는 맨날 먹는 너 정말 이 시대의 문제로다. 내가 내 돈으로 사먹겠다는데 제로 탕후루 만들어줄까 아니면 입 닫아. 맞아 카리나야. 탕후루는 몸에 안 좋아. 치즈로 설탕에 당이 엄청 많이 함유돼 있어서 담배를 피는 것보다 몸에 안 좋대. 그래? 저랑 그냥 밥 먹고 담배 나는데 펴야겠다. 담배 있는 사람. 아니야 제발 탕후루 먹어줘. 요 마라탕 먹고 요 탕후루 먹고 저 니 씨의 타오렌 잼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 이거 왜 안 돼? 야 전학생 나 탕후루 좀 사다 줄래? 어? 나? 왜 굳이 나한테 탕후루를 사다 주라고 하지? 얘 혹시 나 좋아하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할게요. 뽀삐뽀삐뽀삐뽕. 얘들아 방에서 뛰지 마. 이 녀석들도 참. 여보 애들한테 너무 그러지 말아요.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김치탕후루예요. 그거 참 개성 있는 메뉴네요. 야! 야! 너 나랑 결혼하는 상상했지? 뒤질래? 아닌데? 맞네. 야 애까지 낳은 거 아니야 맨? 빨리 가서 탕후루 사오라고. 어어?
뭐 돈은? 금방 다녀올게. 근데 탕후루가 뭐지? 어머 여보 이것 좀 봐요. 우리 애가 걸음마를 하려나 봐요. 어디 어디? 어머 슬립백을 주네. 리스 100만 각이다. 에이 뭐야 걸음마가 아니잖아. 엄마 아빠 탕후루가 뭐예요? 나가. 어머 요즘 MZ세대가 그런 것도 모르니. 과일 꼬지 아니야. 과일에 설탕 발라먹는 거. 뭔 후루? 후루룩 국수. 할머니 탕후루가 뭔지 아세요? 아 할머니는 탕후루 모르겠지? 에? 아 할머니 아니에요. 에? 뭐라고? 사파 이어포도 사오라고. 어우 할머니가 MZ하시네. 어 뭐야 본인 얼굴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저 맨날 웃고 있긴 한데 한 7점? 본인 얼굴로 살기 대 10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어 제 얼굴로 살기요. 그냥 얼굴 랜덤으로 돌려드릴게요. 으아! 인스타 주소는 공개 안 하셔도 돼요. 예 겁나 많네. 야 김레고 얘들아 너희 설마 나 도와주러 온 거야? 아니 그 또라이가 우드가 싸울래. 내 초코치 때문에 나까지 맞았어. 요 탕후루 먹다 당뇨 걸리. 탕이나야 당뇨 걸리는 건 사실. 나 리얼 래퍼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한다. 그리고 난 리얼 스윙 칩이야. 리 새우깡이 잘못했네. 어 민수야. 어 안녕. 뭐 민수? 민수. 수. 수. 자기가 민수 만났을 때 국룰이지. 어 잠깐만 쟤는. 어 얘들아 안녕. 옥수 수수 수수. 어 잘가.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와 줄이 진짜 많이 서있다. 우리도 줄 서자. 어 뭐야 저기요 새치기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먼저 왔는데. 저 여기 사장님이랑 친하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의 기본적인 매너도 없어요? 한국인 맞아? 어 방금 그 멘트 괜찮았는데 다시 한 번만 해줄래? 기본적인 매너도 없어요. 한국인 맞아? 아니 맞아가 아니라 맞아 지읒받침. 아니 너희도 보고만 있지 말고 뭐라고 좀 해봐. Yo, okay. 나는 할 말은 해 맨. 새치기 할 거면 번호라도 좀 알려주세요 맨. I'm 래퍼예요. 저거 진짜 왜 저러냐. 안 되면 인스타 아이디라도 알려주세요. 짜증나 여기서 안 먹을래. 요 장교육 완료했다. 우와 해냈다. 예 뭐 드릴까요? 탕후루 하나 주세요. 예 뭐 사파이어 포도 샤인머스켓 딸기 당구 수박 참외 멜론 뭐 드릴까요? 예?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다. 맛을 잘못 골라갔다간. 이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몰라. 일단 다 사가자 맨. 그게 맞는 판단인 것 같아. 그치만 우린 돈이 없잖아. 탕후루 사세요. 많이 먹으면 당구 걸려요 맨. 마이탕후루바 얘들아 그래도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한 건 했다. 고생했다. 오늘 탕후루 총 43,981개를 팔았구나. 아이고 사장님 왜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얘들아 고생했어. 이 우정 영원히 가져가자. 아니 난 딸기 맛으로 사자고 했거든. 근데 얘네가 자꾸 다른 맛을 사서 보내고 넌 빠져. 고마워 저 생양아치. 우린 이제 죽어. 아니 분리될 거야. 어떻게 탕후루를 사는데 8시간이 걸려? 나 샤인머스켓 좋아하는 거 몰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오늘 좀 맞자. 잠깐 김르구? 너라도 살았어야지 이 바보야. 내 친구들 건들지 마. 이게 돌았나? 너가 좋아하는 탕후루 내가 사왔다. 자 마음껏 먹어라. 저거 실제 사이즈잖아 맨. 아 이런 식으로 광고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지? 그것도 맞지만 사실 나 고백할 게 있다. 뭔데? 고백? 카리나 사실 전화 첫날부터 널 지켜보았다. 너 전화 오늘 왔잖아.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가 중요하지. 방금 멘트 괜찮은데? 카리나 나랑 사귀는 애같이 생긴 게 주제도 모르고 나를 좋아한다고? 진짜 칼로 병력이성 가지고 싶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미안 난 그냥 너랑 친한 친구로 지내고 싶어. 나이스 친한 친구 생겼다.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곳에서 매우 무슨 것으로 밝혀져 학생 여러분은 계속 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블럭뉴스 김브롤이었습니다. 이건 개소리야. 엄마 좀비가 있는데 학교를 가래. 이게 말이 돼? 학교 뺄 생각하지 말고 얼른 가. 지각하겠다. 아니 좀비. 얘들아 쌤 공지 봤어? 좀비 가져오라던데. 나 원래 칼 들고 다녀. 그래도 오늘 일찍 끝나지 않을까? 좀비 사트잖아 라이크 찬송. 너야 좀비다 죽여. 우리 동네는 밤마다 울려 총성. 야 그냥 멍청이들아 이거 좀비 아니야. 출근하는 직장인이야. 재택근무하자니까 퇴근하고 싶다. 아직 출근도 안 했잖아요. 저기도 좀비. 내가 밤새 숨쳐놓고 집 들어가는 대학생이잖아. 어우 숙취. 어우 여자다. 번호 좀 주시겠어요 베이비. 어우 이건 뭐야. 번호 주기 싫어서 좀비인 척하는 건가. 이거 진짜 좀비잖아. 귀여워. 체육생 빨리 치워요 좀비. 벌벌 좋아 지성이다. 선생님 조심하세요.
좀비다. 팀 레고. 정상 수업 싫어요? 체육센터 좀비가 됐어. 이건 사회적인 문제야. 어, 어느 급식 모임? 넌 지금 밥 생각이 나냐? 스파게티 나왔으면 좋겠다. 방금 전 체육 선생님이 감만됐습니다. 응급 조치를 내렸으니 학생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수업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거 미친 짓이야. 아, 좀비다. 야, 문장가, 문장가. 잠깐 멈춰. 쟤네 눈이 안 좋은 것 같아. 우리 끄자. 불 꺼버려, like Nocturne. 휴, 살았다. 예, 니들이 어둠의 자식들이야. 불은 왜 다 끄고 있어? 아, 안 돼요. 23번 빼기 5 78번 가서 문장 우와 다 나잖아 빨리 가라고 빨리 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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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팔 우와 쟤 민수 아니야? 밟아 밟아 민수야 미안해 민수 팀 레고 아 밖에 좀비 싹 갈렸어 근데 얘들아 배고프지 않아? 이 와중에 배가 고프니 넌? 배가 좀 고프긴 하네 리드 헝그리? 아 여기 아래층에 매점 있잖아 근데 저 좀비들을 어떻게 뚫지? 제 얘기 한번 들어볼래? 아니 응 한 명이 유인을 하고 나머지가 매점으로 가는 거야 그럼 누가 유인해? 라이크 불쌍한 흰색냐? 왜 날 쳐다보는 거야? 누구부터 갈래? 내가 여자니까 내가 제일 늦게 나갈게 What the? 그런 게 어딨어 여기서 너가 싸움도 제일 잘하잖아 뭔가 이해를 못했나 본데 지식이 싫은 너희부터 나가라고 농담도 참 홀리 완전 분노장애 like her 간장 넌 어떻게 생각해? Lady first? 간장 걱정하지마 너가 유인하면 우리가 매점을 턴다 오케이? 넌 우리의 영웅이었다 like Iron Man RRP 내가 만약 좀비가 되면 어떡할 거야? 야 걱정하지마 너 좀비 돼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게 우리 우정 몰라? 진짜다 약속한 거다 아, 걱정 마시라고요 너 방금 존댓말 했어 우리 셋이서 끝까지 살아남을게 셋이면 내가 없는 거잖아 그럼 다녀올게 절대 열어주지 마 야 잠궈 잠궈 팀 레고 하 마라탕 먹고 싶다 지금 이상하게 마라탕이 나와 배달시켜야지 아니 배달이 되면 반장은 왜 보낸 거야? 배달팀 아깝잖아 아하 배달이요 맛있게 드세요 여보세요? 어디 주공아파트? 네 지금 출발했어요 아 그만해 마라탕 좀 가져다 주라 어? 마라탕 맛있겠다 어? 마라탕 때문에 자는구나 내일 눈을 감자 내 인터넷 사용 기록과 유튜브 검색 기록을 삭제해줘 오케이 맨 좋은 인생이었다 하자네 지금까지 김레고의 하루를 감사해주셔서 사랑합니다 가미나리노 커키 이치노 카타 테키노 키스 와우 맨 무비 라이크 강느낌 야수 카리나 나를 위해서 감동이야 괜찮아? 응, 난 괜찮아. 아니, 마라탕 괜찮냐고. 아, 응. 그 와중에 꼬바로우도 시켰네. 고마워, 카리나야. 너 덕분에 살았어. 꺼져. 어? 나 물렸으니까 꺼지라고. 아, 안 돼. 널 어떻게 두고 가? 헤이, 맨. 빨리 버려. 이미 물렸다고. 데려가자. 귀멸의 칼날에서 내주코 데리고 다니잖아. 그거 만화잖아, 맨. 이거 리얼이라고. 이것도 레고 만화잖아. 하여튼 못 말린다니까, 라이크 신짱. 내 내치워. 팀 레고. 헤비 좀비? So big like 강우동 와이씨 몸 풀어야겠다 하나 둘셋 hey, 맨! 넷, 그런다고 저 좀비보다 빨리 뛸 수 있을 것 같아 맨! 저 좀비보다 빨리 못 뛰겠지만 괜찮아 너보다만 빨리 뛰면 돼 야이 개 여러분 도망가세요 좀비가 쫓아와요 여러분 그쪽으로 가면 힘들 속 보입니다 정부에서 좀비 한 마리다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국민 여러분 좀비를 잡아주십시오 준비 완료 용천 엄마 엄마 가위 할머니 어셉프 우리 집 이제 부자다 탕탕 후루후루 우와 피아노 완성 힘들 보입니다 공룡이 부활했습니다 공룡들이 생각보다 배가 안 고픈 것 같으니 학생 여러분들은 등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월바이 뭐라고 역으로 뛰어? 정상수야? 어 뭐야? 김레고잖아 어디가 맨? 도망쳐! 쟤 뭐라는 거야? 돌았죠? 도망쳐 난 상남자라 도망 같은 거 안 쳐 맨 야! 야! 어, 문이다! 저쪽으로 들어가자 아이씨 이거 왜 안 열려? 빨리 열어 브로 빨리 열어 브로 안 열면 부서져 라이크 마동수 빨리 열어 아 이거 안 열린다니까? 우린
다 죽었어. 으아! 안 돼, 반장. 이거 당기 시오 아니야, 맨? 어, 그러네. 가자. 야, 이제 해. 김 레고. 예스. 살았다, 브로. 수고했다. 예.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어, 근데 반장은 어디 갔지, 맨? 어, 왔다. 이번 영상에서 1분 만에 퇴장했구나. 근데 카리나,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설마 푸바오가 떠나서 그런 거야, 맨? 아니야, 중간고사 망해서. 왜? 이번에 중간고사 계시던데? 보자마자 아는 거 3개나 나왔어. 뭔데? 반 번호 이름. 하, 너네랑 무슨 말을 하겠냐. 노래나 들어야지. 아니 근데 갑자기 웬 공룡? 공룡이 나왔는데 학교는 왜 가는 거야? 공룡은 약 6500만 년 전 빙하기로 인해 멸종했다고 알려져 있어. 뭐야 쟤는? 어렸을 때 꼭 한 명쯤 있는 공룡 좋아하는 애 있잖아. 걔야. 나는 3학년 트리케라톱스 공룡 박사. 한 가지 알려주자면 공룡의 조상은 닭이야. 참고로 너네 뒤에 있는 공룡은 벨로스터랩트. 사람들을 찢어버리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 오우 쉣. 왔다. 나 어떡하지? 내가 유인할게! 너가 제 앞에! 오케이! 인생의 꿈! 마지막 작전이다! 이야! 죽어! 죽어! 좋은 작전이었어. 그러나 벨로스터 랩터는 보통 무리를 지어 다니거든. 이 주변에 다른 랩터들이 돌아다닐지도 몰라. 와, 공룡을 또 만날 수 있다. 완전 럭키 비키잖아! 나한테 맡겨! 이지! 이지! 공룡 진정해! 뭐야, 아는 애야? 아니? 영화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이거라도 끼고 있어. 오우 쏘우 쏘. 감히 내 음악 공부 시간을 방해했죠. 같이 온나? 안 돼, 블루. 누가 봐도 초록색인데 왜 블루야, 맨? 안 그래요? 김 레고. 아, 얘들아 그냥 수업 째까? 아니, 공룡을 보는 건 평생 내 꿈이었어. 아, 행성장에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나타났습니다. 지진 대비 훈련인가? 학생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수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오늘 체육 교실이래. 우와, 진짜 브라키오사우루스다. 어디 어디? 나도 볼래. 근데 이쪽으로 오는데? 얘네 석들 조용히 하네. 내려간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 아니 쌤,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들어왔다고요? 그렇지. 카메라. 말 듣고 하지마. 오늘 25일이니까 7번이 바닥 좀 쓰라라. 25일인데 왜 7번이야? 2번은 조용하고. 긴 문으로 들어오고 조용하다 하신 거야? 기억력 레전드 라이크 금붕어. 어, 잘 가. 얘들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저기. 아니, 랩터가 또 있었어? 블루, 이지. 뭘 자꾸 이지야! 디프크! 카리나, 랩터 밟을 수 있죠? 야, 랩터! 그냥 맞다이로 들어와! 전개구! 화이팅! 화이팅! 부부부부부부! 패스도 빠디빠디! 안 도와주고! 아, 카리나 선수 속도가 조금 느리는데요! 아, 근데 바로 죽였어야죠. 너무 아쉽습니다. 아이스! 아, 꽁꽁 얼어붙은 얼음 위로 랩터가 걸어갈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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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까! 야, 랩터! 잠깐만! 랩터! 조용히! 아우! 큰일이야. 랩터는 이빨에 갈고리 발톱이 있는데 거기에 찍히면 우린 곧바로 죽고 말 거야. 아, 죽기 싫어. 넌 안 죽어. 내가 있으니까. 야! 어, 플라노사우루스! 우린 죽었어, 이제! 오우, 쉣! 이제 어떡하지, 로니? 뭘 어떡해. 싸워야지. 얘들아! 어? 티라노가 말한다. 날 내려줘. 하위. 김 레고. 반장, 살아있었구나. 얼마나 걱정했는데. 거짓말하지 마. 영상 1분 이후로 내 언급이 단 한 번도 안 나왔잖아. 솔직히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도 저 까먹었죠? 와우, 티라노랑 친구 먹은 거야? 나의 공룡 킹 어드벤처? 아, 그게 생각보다 좋은 친구더라고. 티라. 뭐? 그게 정말이야? 사람을 죽인 적도 없는데 주라기 공원 이미지 때문에 무서운 캐릭터가 됐다고? 티라. 아, 그랬구나. 정말 억울했겠다. 팔 짧은 것도 서러운데. 괜찮아, 나도 친구들한테 버림받았어. 괜찮아. 아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럼 우리 복수를 하는 건 어때? 티라? 우리 무시한 녀석들을 짓밟아주는 거야. 감히 우리 무시해? 가라, 티렉스! 마구 활투기! 아니, 무슨 포켓몬이야? 너 체육복 다시 돌려놓을게, 맨! 그것도 너였냐? 죽어라! 야, 리허니 부터치! 아무 말도 하지 마! 무슨 방법이 없을까? 아, 얘들아, 잠시만! 야, 어디가! 죽여라! 저! 티라? 뭐야, 저건? 감히 우리에게 흡수를 하려? 뭐야, 치킨 안 시켰는데요? 티라노! 미안하지만 닭은 공룡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힘내고! 너도 공룡 박사가 됐구나! 가자, 뽀뽀야! 3, 2, 1, 렛츠고!
긴급 속보입니다. 코링 티라노, 트리케라 콤보, 불닭 테테라 노도 윙 등 다양한 치킨 메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룡 부활 일주일 만에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이소. 한마디 시켜드려. 나한테 왜 그러냐고. 불태연하니, 불태연하니. 비켜. 아니, 무슨 랭골프야? 3D야? 축하해 길레고, 인생이 단 한 번뿐 날이잖아. 즐기라고. 선물도 안 주면서 생일빵 때리는 거 애하잖아. 율, 이걸 피해? 느려. 요리 땡칼. 연극 전개? 이게 뭐야? 반장의 연극인가? 완전 높다. 아, 도망가야 되는데. 때려가자! 여긴 또 어디야? 축하한다, 브로. 야! 아니, 대신 멀지 못하고 때리냐! 야! 아니, 때릴 거면 돈이라도 주고 때리던가! 카리나가 연애 중이라니! 야! 아니, 근데 그걸 왜 나한테 그러는 거지? 진짜 오늘 때리는 게 다 기억된다. 더블킥. 안녕하세요. 아저씨, 여기 경찰서가 어딘 줄 알아요? 응, 알아. 뭐요? 아니, 알려주고 가볼까? 이건 너무 가볍냐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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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우리 레고라서 가위밖에 못 내잖아. 내가 축하해준다니까. 아, 꺼져. 케이크도 없으면서.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난 사랑하는 김레고. 생일 축하합니다. 너가 좋아하는 스파이더맨도 불렀어. Hi everyone. 김레고 맨 축하해 브로. 자, 소원 불고 케이크 빌어. 고마워 얘들아. 아무도 내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 오늘은 내 생일이 아니니까. 레고야, 미안해! 좋지? 야, 운전 똑바로 안 해? 어, 생일빵 오지게 맞는 꿈 꿨네. 다녀오겠습니다, 다이소. 어? 오늘 시험이지? 꼴등하면 더 이상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람쥐. 다녀왔습니다, 아리우스. 레고, 어, 시험 잘 보고 왔어? 네, 아줌마. 너 꼴등이네? 아쉽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3번으로 찍어도 꼴등은 안 하겠다. 아니, 우리 새우깡은 3번으로 찍고 내가 4번으로 찍었는데 내가 졌다니까요. 오케이, 내가 3번으로 찍을게. 너가 4번으로 찍으면. 이게 뭘 잘했다고 말듣고야? 왜 대답을 안 해? 아니, 뭐 어떡하라고. 뭘 잘했다고 똑바로 쳐다봐. 치! 엄마 똑바로 안 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뭘 해도 혼난다. 그냥 춤이나 추자. 뭘 잘했다고? 맞췄쥬? 세상 엄마들 대사 정해져 있쥬? 킹받쥬?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엄마랑 1대1 과외가 시작될 거야. 나랑 문이 분석하면 뒤지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해야 할지? 자, 학습지 펴. 1 더하기 1 뭐야? 귀요미? 이게 정답이야? 창문인가? 아니지. 1 더하기 1 야근? 가사 다 갖고 와. 아니, 몽둥이는데 아니, 어떻게 중학생이 1 더하기 1을 몰라?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국룰이란 말이에요. 아, 나와. 가서 코 풀고 와. 물 마시고 세수하고 와, 빨리. 민수 엄마. 아니야 아니야. 웬 돌몰이 공부 좀 시키고 있어. 나중에 봐. 자, 1 더하기 1 뭐야? 3? 그게 맞아? 1? 그냥 하지마. 뭘 잘했다고 울어? 뭐? 이제 그만. 뭘 잘했다고 끼어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따 대고 말 듣고야. 아니, 대사 똑바로 안 해? 왜 갑자기 저를 혼내세요? 나 안 해. 공부 안 할 거야. 엄마는 나만 미워. 이게 뒤지고 싶나? 너 다시 나와봐. 저거 바람 때문일 거야. 국룰이잖아. 바람 때문이라고 해봐. 눈 갖다 부셔버리려니까. 얘가 그런 거야.
슬쩍. 엄마랑 내일부터 말 안 할 거야. 내일 새벽에 바로 가출한다. 김레고. 여보, 내일 새벽에 바로 가출하면 어쩌려고 그래. 내일 아침에 아침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걱정 마요. 아침 카레인 거 보고 진짜 가출한다. 무슨 카레를 2주 연속으로 보고? 안녕히 계세요. 두 분 모두 건강하세요. 저는 공부 안 해도 되는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행복하세요. 저를 찾지 마세요. 요구르트라는데. 안 돼, 우리 아들! 여보! 김 레고. 레고야! 레고야, 어딨니? 레고야, 돌아와. 치킨 사줄게. 날씨도 추운데 밖에서 자다 얼어 죽은 거 아니야? 안 돼, 우리 아들! 정신 차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아들은 추위에 벌벌 떨고 있을 거라고요. 야, 들어가 들어가. 아니 우리 종들 뭐해. 너네 아빠 MBTI 검사하러 병원 가심. 현피 뜨던가. 뭐? 집 주소? 나 가출해서 집 없다. 당신 PC방으로 와라. 저기요, 조용한데 죄송히 좀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야, 김래교, 너 그래도 집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대로라면 너 이틀도 못 가서 굶어 죽을걸. 아니야, 지금 돌아가면 엄마한테 맞아 죽어. 김래교! 드디어 찾았네. 여보세요? 예, 차 빼드릴게요. 하지마, 바짝 뜨자고요? 네, 지금 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죄송해요, 엄마. 다음부턴 3번으로 찍을게요. 어? 엄마? 공부 못해도 돼. 괜찮아, 엄마 옆에만 있어줘. 엄마! 넌 존재만으로 엄마한테 행복이야. 결국엔 이럴 거면서. 배고프지? 얼른 밥 먹으러 가자. 엄마, 전 저녁 안 먹을게요. 저는 밥도 먹어서는 안 돼. 쓰레기예요. 족발 보쌈이야. 오늘만 먹는다. 여기 재정태세 윤세가 누구냐? 로블록스 하다가 현피 뜨자고 한 사람 누구냐고? 저 전데요. 이러는 쬐끄만 게 뒤질라고. 멈춰! 왜? 안 돼, 아빠! 왜? 안 돼! 내 아들과 남편은 나만 뵐 수 있어! 안 돼, 엄마! 신은 깝치지 마라! 왜, 이 꼬맹이는! 막내야! 너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우리 가족 포에버! 그렇게 김레고는 편하게 종교 꼴등을 했다고 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저는 구독! 정확히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입해. 아, 환기마라 다람쥐. 환기부. 운전차도. 이게 무슨 일이야, 부장? 다다다다다. 죽여, 죽여. 안 돼, 막내야. 다다다다다. 오, 쉣. 쉣. 안 돼, 막내야, 도대체. 여기 형아한테 맡겨드라니. 다다다다. 미안한데, 아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김레고. 그러니까 저희 집 막내가 사실 S급 용사라 이 말이에요? 맞다리우스. 그거 제 말투예요. 쏘리. 어쩐지 막내 행동이 수상하긴 했어. 걸음마를 떼기 전부터 16백을 추질 않는 깡패와 형태 떴을 때도 난 그저 막내가 싸움의 천재인 줄 알았는데. 애초에 숨길 생각도 없었구만. 우리는 그 아기탈에 쓴 S급 용사를 체포해야 너도 도와주도록 해. 아무리 S급 용사여도 도와줄 수 없어. 어서 가시죠. 대군님! 모두 집중하세요! 미친 졸라 크네! 제가 치료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너 담배 피냐? 목소리가 왜 그래? 제가 살게요. 드래곤의 공격에 맞으면 엄청난 마법을 김레고!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 먹네요! 따다다! 휴, 살았다! 여기에요! 싹 다 잡아! 받는 거 도와줘서 고맙다, 얘야. 수고하셨습니다. 따다다다! 어, 얘들아! 도와줘, 제발! 어? 누구지? 몰라, 우리가 아는 애랑 비슷하게 생겼네. 너희 친구도 아니야. 따따따. 저기요, 그래도 아기인데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너희 정신 차려. 저 녀석은 네 동생이 아니야. 다른 세계에서 온 놈이라고. 그게 맞긴 해. 따따따따. 미안해, 막내야. 잘 생각했다. 제풀! 존나 세네. 쓸모없는 아들아.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며. 다다다다다. 그래, 가라. 다다. 구라야. 예. 뭐 하는 거지? 저건 네 가족이 아니라고. 가라, 김레고. 이건 내 일이다. 아니, 막내는 누가 뭐라 해도 내 가족이야. 그 안에 누가 있든 매일 같이 밥 먹었잖아. 그럼 내 동생이 맞아. 다다다다. 옮겨라. 야, 차. 야, 차. 아, 간지러워. 주르륵. 이 자식, 맷집이 왜 이렇게 세지? 평소에 하도 많이 맞아서 방어력이 좀 높아. 근데 왜 눈물이 나지? 야! 아니, 중학생한테 총을 쏜다고? 어차피 레고라 괜찮다. 제 사의 벽 깨지 마. 둘 다 한꺼번에 보내줄게. 자, 동작 그만. 라이크 손모가지 날아가 볼게. 뭐야, 저 입질이는. 야! 요, 김레고, 그분 불러오나 좀 늦었다. 설마 너희 친구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맨? 그럴리가. 친구도 아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야? 어? 저 사람은? 에? 나니?
누구야? 듀플 김래고 형이잖아 맨. 김래고 형은 이 동네 유명한 싸움꾼이야. 밖에서 나는 척 안 하는 동생들이지만 나한테 딱 한 가지 규칙이 있어. 내 동생은 나만 때릴 수 있어. 형! 아! 뒤로 빠져있어. 오늘 엄마가 삼겹살 먹지. 군침이 싹 떠동! 빨리 정리하고 가자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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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괜찮아?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아, 말로 해, 말로. 그만 좀 깝치고 다녀, 라이크 반장. 야, 내가 언제 깝쳤어? 아, 라이크 반장은 좀 심했다. 야이씨! 꽤 괜찮은 친구들을 돕고. 가자, 막내야. 남친도 완전 뺄라. 죄송합니다. 아, 여생, 잠깐 일로 와봐. 저요? 고! 자기인가 알면서 물어보더라. 왜, 왜요? 왜요? 어깃방을 쳤으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구급차 불러야겠네요. 어이, 어이, 우리가 여자나 때리는 쓰레기로 보여? 그렇게 알았노? 아니, 너희가 실려갈 거야. 이게 무슨 유튜브 영상인 줄 아나? 아! 뭐야? 어! 이 자식이 방심했을 때... 어! 앞으로 어깨 접고 다녀라. 네. 대다 크게. 네. 무슨 일이야? 형님, 저 여자애한테 당했습니다. 어, 이제 뒤졌어. 여자애한테 너네 둘이? 지나가도 애가 없겠다. 고양인데요? 꼬마야, 일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단다. 어, 괜찮아, 나도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네. 오, 약속 시간 15분 전. 오늘은 카리나와의 첫 데이트. 일단 샤워부터 해볼까? 잠깐만, 왜 이렇게 잘생겼냐? 몸도 좀 좋은데? 뭐야, 나 시비가 붙었다? 야, 너네 싸움 좋아하냐? 내가 싹 다 박살 내줄게. 카리나, 많이 무서웠지? 내가 안아줄게. 김래고, 얼른 씻고 나와! 네. 좀 지는구나. 이제 그만 포기해라. 그건 제 대사인데요. 리시켜! 네? 이건 안 쓰려고 했는데. 오! 얘들아, 너희도 연장 꺼내라. 예! 히히히, 넌 뒤졌어. 들어와. 멍청한 놈들, 죽어라. 에? 손까지 나오는 거야? 얘 개막장이네. 멈춰. 뭐야 저 꼬맹이들. 어이, 너네 싸움 좀 하냐? 내가 싹 다 안아줄게. 카리나, 많이 무서웠지? 내가 박살내줄게. 나를 왜 박살내? 나는 우리 엄마만 알아줘. 안돼. 김래고, 괜찮아? 좀만 쉬고 있어. 난 못해. 일어나라. 난 널 그렇게 키운 적이 없다. 아버지! 부먹은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해 쓰는 거다. 아버지! 어? 아빠? 우리 애가 저런 못된 애들이랑 다닐 리가 없지. 응. 아빠 사랑해요. 싸움도 개못하면서 나를 지키기 위해 처박고 있어. 살려줘 카리나야! 살려주라고! 나를 지키려고 한 사람 처음이야. 야 시베리아! 살려달라고! 야 김래고, 너 오늘 좀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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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멋져? 뭐야 저 자식. 변신하잖아. 좀 기다려주자. 다 뒤졌어. 카리나가 나보고 멋지다고 해. 뭘 쳐다봐. 이건 나랑 사귀자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어 형씨들, 한꺼번에 들어오라고. 저 녀석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니 뭘이 바뀌? 안 바뀌었어. 이 새끼 티만 씨네. 적당히들 하지. 내 남자한테 너무하잖아. 내 남자? 좀 더 밟아버려. 예? 아, 뼈 맞았어 뼈. 아, 엄마? 나한테 그렇게 키운 적이 없다 깡패야. 엄마. 무슨 엑스트라가 회상을 해? 에이, 조졌네 이거. 들어와 너도. 형님, 건네주십시오. 넌 이제 즐겁다. 이거 장난감 총이에요. 네? 앞으로 눈에 띄지 마라. 예? 예? 그게! 예? 꺼져. 예? 졸라 카리스마 있어. 야, 김래고, 아까 도와줘서 고마워. 도움은 안 됐지만 나도. 어, 눈 온다. 첫눈을 함께 맞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대. 어머, 진짜? 개빠르네. 그래도 한 눈을 맞았을걸? 여러분, 이쪽이에요. 우리 아들이 처맞고 있었어. 와우! 오, 와우! 리얼 산타! 갤럭시 Z 플립 5! 갤럭시 몰리 아이퍼! 와이 마이 컬러 이슬래! What the fuck? 아, 그, 산타 is
오, 쉣! 와우, 진짜 산타잖아! 우와, 와, 줄리! 아임, 영어 몰라! 산타클라스! 아이, 원, 페라리! 람보르기니! 땡큐! 어디 사냐, 너? 오, 한국말 할 줄 아시네요? I will find you and kill you! 그게 산타의 마지막 말이었어. 야, 괜찮아, 김레고 울어도 돼. 사실 산타는 없거든. 에이, 부샤부샤 말이 맞아.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산타를 믿냐? 아니야, 산타 있어. 나는 매년 산타한테 선물 받는데. 그가 나네 아빠임. 요, 너네 태어날 때 다 울었어? 어차피 산타가 선물 안 줌. 맞아, 산타 요즘 물가 올라서 하품하는 것도 선물 안 준다더라. 안 돼.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게, 맨. 할아버지랑 손자가 숲속에 살고 있었어. 근데 산속에서 불이 난 거야. 그때 소원자가 뭐라고 한 줄 알아? 뭐야, 걔는 어제 산타 할아버지잖아. 정답, 산타 할아버지. 땡. 정답은 할아버지. 119 좀 불러주세요. 할아버지, 먼저 도망가요. 생각보다 감동적인 스토리였잖아. 너희 이번 크리스마스도 솔로니? 너 말이야, 너. 지금 보고 있는 너. 야, 나는 나 좋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역시 김레고 인기 남매. 한둘이 아니라 영명이거든. 나돈데. 김레고 누구만 있지만 청소라도 좀 해요. 네, 이번 크리스마스에 애들 뭐 해줄 거예요? 애들도 다 컸는데 해주긴 뭘 해줘. 어휴, 진짜 뭔지 알아. 지금 애들 선물로 레고라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레고인데 무슨 레고를 사줘. 내가 못 살아. 정말 아빠라는 사람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는지. 정말 살다 사는 이런 꼴을 다 보네. 김레고 합주 얘기 해드립시다. 선생님, 이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요? 네, 덱치구. 여러분의 산타 할아버지에게 어떤 선물이 받고 싶나요? 저는 아이폰 15요. 현금 200만원도 좋아요. 저는 우리 가족의 행복이요. 모든 전쟁이 멈추고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것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거요. 나만 쓰레기지? 네, 너희들의 인성은 잘 알았다. 선생님, 수업 끝내주세요. 하하, 그 정도는 아닌데 칭찬 고맙다. 아니, 수업 끝내달라고. 요, 야, 너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서 끝.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되네. 오, 맨 지진이다. 지진, 도망가. 따따리 쇼크를 따라가라. 네. 아니야, 이건 지진이 아니야. 그가 왔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와, 진짜 산타 할아버지잖아. 선물 주세요. 야! 으아! 으아! 루돌프야. 예, 형님. 찾아와. 예, 어디 숨었냐? Rudolph 사슴 고는 개코. 매우 반짝이는 코딱지. 만일 내가 본다면 변태. 불 붙는다 했겠지. 지렁이. 죽어라. 넌 뭐냐? 나 이 학교 짱 카리나다. 에스파 카리나는 아니고. 뭐 설마 손에서 카리나 와서 카리나인가? 정확해. 진짜 내. 김레고 빨리 가. 집으로 도망가면 안전할 거야. 그치만 빨리 가라고. 응, 가라고. 진짜 가네.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아빠 큰일 났어요. 산타가 쫓아와요. 아니 진짜 산타가 학교를 부수다니까.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얼른 손부터 씻어. 띵동. 아니 엄마, 산타 왔잖아. 어떡해. 아니 내가 프링크 시켰어. 안돼.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울면 안 돼. 울면 두 대. 울면 한 대라잖아. 어떡해. 가서 몽둥이 가져와.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엄마 몽둥이 없는데. 거기 있잖아.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아, 없어. 아, 엄마가 뒤져서 하면 뒤진다. 여기 있잖아. 야, 나와라 김레고. 그만이요 할머니. 우리 손주 괴롭히지 마라. 가보지 말고 비켜라 귀염둥이. 그런가. 미안해요. 다시는 안 붙기로 했는데. 울어라 지옥 참마도. 에헤이, 안 붙기로 했잖아 자기야. 영감 할아버지? 와우, 왜 이제 왔어요? 호,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할아버지가 산타였다니. 그럼 학교가 폭발한 거? 우리 손주가 빈 소원은 들어줘야지. 하늘비가 내 소원? 아, 날씨 개미쳤네. 엘사가 왔다 갔나. 학교 그냥 폭발했으면 좋겠다. 미친 할아버지 최고. 우리 온 가족이 모인 김에 파리예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겨울은 춥지만 따뜻했다고 한다. 사랑도 그렇다. 항상 뜨겁게 사랑해라. 오래된 거야? 아, 개 힘드네. 내가 산타 있다고 했지. 누세야. 예. 임세나. 예. 막방이 좋아. 자네들은 하면 안 될 말을 했슈. 야, 우리가 진짜 알아? 이 늑대파야? 늑대판, 재고판 장어 없으니까 그냥 가셔유. 넌 나중에 보자. 와, 아저씨 진짜 싸움 잘하시네요. 항상 배꼬세요. 나는 리신인데요. 저 싸움 잘하는 법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싸우고 다니지 마세요. 저는 반드시 강해져야만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꼭 이해야 하는 시대가 있거든요. 꼭 내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구먼. 좋아요. 그럼 여기서 나를 단 한 대라도 때리는...
아직 말 안 끝났는데 이씨. 따라와유. 오 예스.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준비가 됐겠쥬. 예스 sir, 마스터. 그럼 그곳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그치만 너무 높은데요. 제가 아래에서 받아줄 테니 걱정 말아유. 저를 믿을 수 있겠슈. 예스 sir, 마스터. 나카.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레버타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믿고 뛰어유. 마스터. 규칙 첫 번째, 아무도 믿지 말 것. 싸움의 세계는 잔인한 법이에요. 저 뼈 부러진 것 같아요. 규칙 두 번째, 강인함이에요. 이렇게 호랑이 기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싸우지 않아도 상대를 쉽게 제압할 수 있어요. 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호랑이가 있다고 생각한 뒤 외쳐유. 아직 멀었슈. 싸움의 보수 세 번째 규칙, 정신이 강한 정신력만 있어요. 그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있어요. 김레고. 아니 나 아시안컵 봐야 되는데 왜 불가시? 강해질 수 있다잖아. 들어보자. 다들 마스터만 믿어. 자 이걸 마셔봐유. 이게 뭐야? 오줌만 나는데. 강한 정신력으로 맛있다고 생각하면 맛있어져. 맛있다 생각하고 마셔봐유. 예! 우예! 아니 진짜 이따 쓰레기를 왜 먹이는 거예요? 다들 정신력이 나약하구먼유. 자 마셔봐유. 대박도 한데 그냥 맛있다고 하자. 무슨 맛이에요? 시원한 포도맛 주스 같아요. 맛꿀맛. 맛이 깔끔하네. 원샷. 예. 다 마셔보라고. 김레고. 형이 빡빡이한테 복수해야 됩니다. 안 돼. 빡빡이한테 맞고 다니고 그래서 안 돼. 가자. 혹시 그거 알아? 그대 너 예쁜데. 뭐야 이 깡패들을 다 덤벼. 파스탈 킥. 요 스탑. 넌 뭐야? 한 블럭이라도 더 다가오면 죽을 준비하는 게 좋을 거다. 난 밥을 준비할 테니. 안 될 일. 홈런볼. 깡패들 겁나 세. 걱정하지 마 맨. 우리 수련했잖아 맨. 그리고 난 릴 스윙치 죽여라. 예! 기다린 레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는 레퍼들의 배후. 오마이 갓. 마스터. 저 자식들이 죽고 싶나. 마스터 제가 할게요. 레고 쿨. 그동안 난 단련했다. 내 친구들이 괴롭히는 건 못 참아. 그래 진짜 쿨. 수. 건방진이었어. 김레고식 쿵푸 제1장. 아니 이건 쿵푸가 아니잖아. 정말 이게 내 힘? 진짜 세졌잖아 맨. 야 이 정도면 학교짱도 가능하겠는데? 여보세요? 야 나와. 지금 나오라고 할 말 있으니. 김레고. 아니 얘는 이 밤에 왜 갑자기 나오라는 거야? 진짜 나 좋아하나? 막 고백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생각 좀 해보고 잘하면 받아줄지도. 맞짱 뜨자. 뭐? 맞짱 뜨자고. 이제 내가 학교짱 먹을 거니까 그딴 소리나 하려고 이 시간에 날 불러? 저 사람은? 들어와. 김레고. 안돼. 김레고식 쿵푸. 갤리나. 뭐야 빡빡이. 우리 마스터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빡빡이. 오랜만입니다 마스터. 마스터? 설마 카리나가 마스터의 마스터? 전부 대가리 받아. 아들내리 크리스마.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아. 할아버지 새까지 사세요. 1년밖에 남지 않았구만. 우리 강아지 왔니? 오마이갓. 왜 이렇게 뼈밖에 안 남았어. 밥이 모자란 감기. 금방 차려줄게. 할머니 방금 밥 먹었는데. 오늘 떡도 못 먹어. 먹고 과일 깎아줄게. 할머니 그만. 레고야 이제 너네 형 좀 나오라 해라. 형 친척들 오신다고 빨리 나오래. 뭐 한다고 그래. 아 야 오치전이랑 우물 한탱 좀 가져와봐. 아 심부름 그만 시켜. 너 일로 들어와봐. 시켜도 가져올게. 김레고 형님 좋았어요. 오셨어요. 아 수영 삼촌 잔소리 개 심한데. 야 김레고 일로 와봐. 네. 결혼은? 저 이제 중학생인데. 공부는? 꼴등이에요. 잘 좀 빼야겠다. 할머니는 저보고 뼈다귀라고 했는데. 너 임마 열심히 살아야 돼. 남자가 말이야. 잔소리를 하러 오셨나. 자 이걸로 그 탕후름가 그거 사먹어. 짝 용돈으로 잔소리를 무마할 생각이신가 본데. 이걸로는 치킨 사먹고. 마라탕 내장면 아이폰. 인생 상담 부탁드립니다 삼촌. 민준아 형들이랑 놀아왔는. 민준이? 응? 아 형들이랑 수준 안 맞는단 말이에요. 민준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저희 간모도 아닌데 반말하지 마시죠. 잼모타도 못 끼는 주제. 잼모타는 또 뭐야? 형 나 이거 가져도 돼? 야 만지지 마. 야 뒤질래? 이건 뭐야? 그치 물어. 이건 뭐지? 아 진짜 죄송해요. 그거 제 아이패드인데요. 민준님 한 번만 봐주세요. 너 일로 와. 핵꿀밤. 야 김레고 애기가 그럴 수도 있지. 얼른 사과해. 김레고 자 조용히 하고 얼른 다 자자. 아니 무슨 10시인데 벌써 자요. 할머니 집 시계 소리는 왜 이렇게 크냐. 아 코골이 진짜 엄마 안 잔다. 엄마 했네. 김레고
어우, 나 빼고 다 일어났네. 자, 지금부터 세뱃돈 오디션을 시작하겠다. 1등에게 세뱃돈 모두 증정하겠다. 첫 번째 참가자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세뱃돈은 세뱃돈이니까 세배로 주세요. 비 일단 탈락인가? 다음 들어오세요. 귀엽지만 탈락. 비 약해. 비 너 생긴 브림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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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부족해. 비 브럼밤밤밤밤 넌 나가라. 할아버지 할머니 킹받쥬 아무것도 못하쥬. 다들 재능이 없구만. 그냥 맞짱 쪄서 이긴 사람 중 수고. 아니 가족끼리 어서 와라. 저기 흘러버릴 게임이. 아들아 미안하다. 야! 아버님 제가 우승이죠? 내가 우승이더만. 우승 축하해. 우리 일본 여행이나 가자. 수 남은 사람들끼리 제사라도 지내자. 엄마 삼촌도 제사 지내요? 겸사겸사 같이 하자. 나 아직 안 죽었다. 아 깜짝이야. 으, 3시간 만에 다 차렸다. 자 얼른 절하자. 안돼 막아. 안돼 이 개새. 아니 폭포야. 안돼 이리와. 잡았다 이놈. 사실 나도 에미야. 응? 코코 나는 얘들 조상이다. 내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한번 내려와 봤다. 내가 제사상에 연복을 올려달라고 했냐 안 했냐. 뭔 개소리야. 이 영상도 진짜 재밌는데 아직 안 보셨나요? 이거 아래 영상도 되게 재밌거든요. 여기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내 얼굴로 돼 있는 거. 감사합니다. 아 오늘 빼빼로 돼 있는데 빼빼로 받고 싶다. 나는 딸리거나 넘어지거나. 요 김레고 빼빼로 하나도 못 받은 찐따 마냥 풀이 죽어 있어 맨. 너 일부러 그러지. 오 맨 진짜 하나도 못 받은 거야. 나 줄게 맨. 넌 받았어? 당연하지 맨. 내가 빼빼로 무조건 받는 방법 알려줄게. 따라와 맨. 일단 편의점으로 가자. 어? 알바생한테 빼빼로 사서 받는 거 너무 식상하잖아. 그럼 구식 방식은 쓰지 않아 맨. 따라와. 엥 여기요. 77만원입니다 카드 앞에 꽂으라고. 감사합니다. 여긴 차가 빠르게 다니는 도로잖아. 왜 여기로 온 거야? 일단 기다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 시속 80km 정도로 달리는 차와 이성이 동시에 걸어올 때쯤 달려. 그리고 세 바퀴 반 정도 구른 뒤 빼빼로를 떨어뜨려. 그리고 말해 제가 죽을 것 같은데 빼빼로 주시겠어요? 어 여기요. 고맙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 당장 하자. 시속 80km로 달려오는 차와 이성이다. 지금이야 맨. 야 저기요 거기 빼빼로 좀 주시겠어요? 어머 빼빼로다 게이든. 예. 다음 방법이다. 응, 간단해. 길을 걷다가 빼빼로를 떨어뜨려줘. 그럼 뒤에 오던 사람이 주워줄 거야. 어 저기요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하하 고마워요 꼬마 아가씨. 꼬마? 오케이 해볼게. 어이쿠 게이든. 어이쿠 좋았어. 영찬. 어이쿠 아니 왜 아무도 안 주워주는데. 야 이제 마지막이다. 게이득. 예. 아우 쉽지 않네. 얘들아 너희 뭐해? 어 반장 아니 이 찐따 아니 김레고가 빼빼로 받고 싶대서 이것저것 해보는 중이야. 얘들아 그거 다 과자 회사들 상술이야. 정확히 말하면 11월 11일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 기념일이야. 그래도 받은 빼빼로는 먹어야지. 설마 너 같은 애가 빼빼로 받은 거야? 응 아까 하나 받았지. 딱 봐도 못생긴 애가 하나 줬나 보네. 이거 우리 엄마가 줬는데. 네 수업 시작할게요.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수업하지 마요. 내가 시켜. 넹 선생님. 어? 어? 선생님은 팥붕인가요 슈붕인가요? 뭐? 붕어빵은 당연히 팥 아니야?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전 슈크림 파거든요. 야 지금 붕어빵 장사한다더니 학교 그만둘 건가 봐. 붕어빵 팔아서 시드니에 서울 산다던데. 똑똑한 청년. 어 야 얘들아 어디가? 붕어빵 팔러. 저 여러분 제가 올해 목표가 10만이었는데 그 7만 왔거든요. 저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실버 버튼 위에서 슈 한번 추겠습니다. 되겠냐? 와 줄버소? 풀닭 붕어빵 하나랑 슈크림빵 팥빵 쪼개주세요. 예 3만원이요. 야 너 장사 대박이다. 가게 이름이 뭐야? 붕어빵의 신을 줄여서 붕신이야. 이름 붕신가네. 어떻게 이런 대박 아이템을 생각한 거야? 아 그건 아 추우니까 붕어빵 먹고 싶네. 장충도 왕조 발부상 이건 못 참지. 붕어빵에 족발 치킨 불닭을 넣는다면? 이건 못 참지. 와 불닭 붕어빵 정말 와 슬랩백 주면 붕어빵 하나 서비스. 똑똑한 청년. 메뉴는 뭐 있어? 일단 기본으로 팥, 슈크림,
아이스크림, 반반도 되고 피자, 고구마, 불닭, 족발, 치킨, 마라탕, 떡볶이 맛까지 가능해. 떡볶이 붕어빵 존맛이든. 아니 그냥 붕어빵에 다 때려 넣은 거잖아 맨. 요즘 또 탕후루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 붕어빵후루라 해가지고 붕어빵 안에 탕후루 들어간 메뉴도 있어. 와 메뉴 미쳤네. 가격은 얼만데? 3개에 3만원. 한 마리에 만원이야 맨. 붕어가 금 붕어네 맨. 그딴 걸 누가 먹냐 맨. 아 거기 안 살 거면 비키세요.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요? 아니 뭐 스파이더맨이 한국에 와서 붕어빵을 먹냐? 아니 그럼 소문은 어떻게 된 거야? 아 최근에 아이브가 먹고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붕어빵 챌린지도 유행하더라고. 그쪽도 궁신을 하는지. 왁왁왁왁왁왁. 마케팅은 확실하네. 그런데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매장이 하나잖아. 어떻게 큰 돈을 번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에만 매장이 500개야. 붕어빵계 넘버원 프랜차이즈라고. 붕어의 민족이라는 앱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붕어빵 찾는 지도 어플도 만들었어. 진짜 똑똑한 청년이네.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참가해봐. 무슨 이벤트인데? 붕어빵 10개 사먹으면 아이브 포토카드 하나씩 주고 있어. 이번에 아이브와 콜라보했거든. 캐브로. 아니 근데 붕어빵 겨울에만 인기 많은 거 아니야? 날 따뜻해지면 잘 안 팔리잖아. 그래서 붕어 싸만코와 계약했어. 여름에 붕어 싸만코랑 탕후루 팔 거야. 네가 다 계획이 있구나. 얘들아 다들 모여봐. 어디가요 맨? 우리도 하자. 뭘 하자는 거야 맨? 붕어빵 장사. 오케이 붕어부터 잡아갈까 맨? 아니 메뉴부터 개발하자. 다들 괜찮은 붕어빵 아이디어 있으면 하나씩 말해봐. 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음식 넣는 거야 맨. 오 뭔데? 김치 붕어빵. 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벌써 기분 나빠 맨. 카리나는? 아 겨울 음식 하면 붕어빵 타코야끼잖아. 둘이 섞는 거야. 그게 되게 괜찮은데? 너무 좋다 카리나야. 붕어빵 속 타코야끼 사세요. 김치 붕어빵 아니면 안 먹어요. 장사 망했네. 야 다 밀어버려. 어 왜 이러세요? 요 한 개도 못 팔고 장사 망했네. 레디오 숨어. 공습 경보! 공습 경보! 그러게 왜 붕어빵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너는 궁신? 우리 친구잖아. 뭐라는 거야? 장사판에 친구가 어딨어? 저리해! 으아! 어차피 유행 금방 지나가. 붕어빵 탕후루 한순간이야. 네 수업식 할게요.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하지마요. 내게 시키. 선생님! 뭐해? 선생님은 팥붕인가요 슈붕인가요? 저는 반반입니다. 가자 궁신아. 야, 너 어디가? 붕어빵 팔러. 이사님, 뭐 밟아요? 요, 빨리 가요. 옆번 버스 추월가자. 꽉 잡아요. 아, 멀리. 야, 옆으로 옆. 야, 이거나 먹어라. 이사님, 나이스. 이 학교가 제일 최악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놀러 왔습니까? 네. 맞긴 합니다. 돈 내고 놀러오긴 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혀 안 반가워 보이는데 저 사람은 왜 화가 나있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 사이코패스 아니야? 둘 다 악마 같은데. 무지품 검사 있겠습니다. 카드, 포커, 화투, 술, 담배, 스마트폰,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AK-47 등. 야, 잘 숨겼어? 걱정 마, 맨. 자, 포켓몬 카드 낸 사람 다시 가져갑니다. 아, 네. 전교생이 200명인데 어떻게 검사를 다 하라는 거야. 잠시 대기합니다. 저 대장님, 애들 가방이 너무 많은데 이거 몇 개만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레고 중학교 학생들을 믿기 때문에 검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안 걸린 거지? 야, 오늘 밤새 마시고 놀자고. 누굽니까? 전부 대가리 박아. 아이씨, 너 때문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모두가 함께 벌받는 겁니다. 하나의 우리는 둘의 하나다. 하나! 우리는! 둘! 하나다! 하나! 우리는! 하나! 하나다! 우리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의 우리는입니다. 아이씨, 누구냐? 누구냐? 한 사람 누굽니까? 아! 얘요! 새끼가? 방금 이런 사람 앞으로 나옵니다. 예? 친구를 버리는 게 가장 나쁜 행동입니다! 김레고! 자, 각자 반에서 가장 오라인 사람 나옵니다. 야, 너 나가! 야, 왜 나야, 맨! 반장이 나가! 왜 또 나야! 칼 나지! 칼 들고 다니잖아, 쟤는! 자, 노래에 맞춰서 춤춥니다! 아, 진짜 춤 못 추는데? 오케이! 1단 폼 미쳤다! 점수 100점! 나이스! 1등한 반은 1시간 2시간! 반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 나오세요! 아니 왜 난데! 뭐야 할로윈이야 뭐야? 노래 맞추기! 조금만 듣고 맞추면 됩니다! 네가 이 셔츠 유튜버이고 내가 잘 알지! 선배! 마라탕후루! 난 너를 담을게! 카노의 자기소개! 수수수수뿌누뿌! 하, 다 맞췄다! 어, 대단합니다!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900점짜리 문제! 홍콩 얼어붙어 한강 위로 블라인드 걸어다닙니다. 정답! 2번 욕증! 아니 씨... 김레고! 저 불타는 촛불은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고 계시는 부모님입니다.
야, 머리카락 태우면 냄새 오진다. 라이크 반장 정수리. 야, 촛바람으로 촛불 끌 수 있나? 어, 야, 불 좀. 얘는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엄마. 김 레고. 받아라. 아, 뭔데? 빼기 싸움 국물이래. 아니, 이걸 레고잖아. 야! 야! 밟아, 밟아. 내가 까부지. 말려, 말려. 야, 말려. 아, 나봐. 말려. 야, 나봐. 핸드 치겠다. 안 말리고 있는 거. 와우,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 맨. 나와,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 한 사람 나오라고. 맨, 누구세요? 아, 눈부셔요. 조용히 하고 자라. 야, 자. 뭔 소리야, 오늘 밤 새야지, 맨. 야, 조용히 해. 아니, 근데 카리나는 여자인데 왜 우리랑 같은 방을 쓰는 거야? 레고니까 그냥 넘어가. 제사의 벽을 그냥 막 넘나드네. 뭐 맞짱 뗄까? 어, 반장 왜 그래? 예, 우는데? 야, 우냐? 엄마 보고 싶어. 야,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를 찾아. 나와. 조용히 하고 자라. 김 레고. 야, 가져왔어? 가져왔지 마. 이거 우리 아빠 건데 내가 몰래 훔쳤어, 맨. 야, 빨리 까기나 해. 네, 감자깡이 좋아하는 눈을 넣을게. 선생님도 같이 마실까? 네, 선생님. 건배사 부탁드릴게요.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자라. 아우치. 홀리, 오늘 선생님들 회식하는 날이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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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라당. 아, 참고로 방금 저희가 마시려고 했던 건 사이다요, 맨. 김 레고. 얘들아, 오늘 무조건 밤 새는 거야, 오케이? 얼굴에 낙서를 할까? 그곳에 치약을 바를까? 그냥 영원히 재우는 건 어때? 반장도 울다가 잠들었나봐. 우리도 이제 자자. 응, 잘 자. 자, 자라. 응, 진실게임 할래? 나는 반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OX 차라고 차라고. 진실게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도청장치 있는 거 아니냐? 카리나, 그래서 대답은? 자라고 자라고. 알았어. 오. 왜? 어, 길거리에서 못 들어주겠네. 둘이서 드라마 쓰지 말라. 나와. 예. 김 레고. 근데 너 잠든 거 아니었어? 수련의 밤을 이렇게 보낼 수 없지, bro. Like 신혼부. 이거 애들도 본다. 자는 척 좀 하다가 조금 있으면 자면 그때 놀자. 우! Good morning, man. 너무 재밌었다. 뭐래? 어제 엄마 보고 싶다고 울어놓고. 모두 한 줄로 줄 섭니다. 아, 저 조교쌤 하루 갔다고 벌써 정들었네. 벌써 팬클럽도 생겼어, man. Like 푸바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수련회에 맞춰줘서 고맙습니다. 뭐야 갑자기? 저 조교님. 여태껏 본 학교 중에 이 학교가 제일 최고였습니다. 조교님도 올게요.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알바비는 혹시 언제 입금될까요? 계좌로 입금해주겠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불러주세요. 어, 엄마. 어, 나 일 끝났어. 이제 퇴근했어. 아, 피곤해. 얼른 자야겠다. 이것만 보고 자야지. 아, 노트 좀. 그릇 그거 휴대폰 하지마. 눈나 빠지니까. 아, 잘 거야 이제. 지금 자면 몇 시간 잘 수 있... 11시니까 8시에 일어나려면 12시, 1시, 2시, 3시, 4시, 9시간 잘 수 있네. 오케이, 이것만 보고 자야지. 와, 이 강의 손흥민한테 사과했네. 아, 아, 이 포카치 뭐야? 왜 이 X야? 야, 왜? 로블록스 하쉬? 무슨 로블록스야, 혼자 제멋 하나 해. 나 잘 거야. 넌 너무 일찍 자, man. Like 새나라 어린이. What the? 알람이나 맞춰야지. 7시에 하나 맞추고, 7시 15분, 7시 30분, 7시 45분, 7시 49분, 8시. 아, 아까 머리 감았으니까 8시 15분에 일어나야지. 아, 반장 릴스 좀 그만 보내라. 하루를 100개씩 보내라. 아, 이거 개웃기네. 아니, 근데 왜 내가 보낸 릴스에 답장 안 해? 아, 답장 왔다. 아니, 서로 릴스만 보내고 있네. 아, 좀비트리 홍찬선 선수 이게 안 되나? 이렇게 싸우면 되잖아. 슉슉슉슉. 아, 복싱이나 배워볼까? 유튜브에 복싱 잘하는 법 검색. 원투 원투 후. 그만. 아빠 왔다. 우리 아들 벌써 자네. 아, 리부츠 꺼져나. 왜? 요, 그럼 모바일 배그는 어때, 맨? 언제적 모베야. 꺼져 그냥. 왜 이렇게 예민해? 너 사춘기야, 맨? 나이 볼 빨간? 아, 꺼져. 아, 자기 전에 카리나한테 카톡이나 해볼까? 야, 자, 나무, 노잼. 꺼져. 라인, 지신다. 죄송. 자, 자, 자. 한 번만 더 카톡 보내면 넌 내일 죽어. 자. 어쩜 이리 다채로운 욕을 할까? 아니, 벌써 1시네. 2시, 3시, 4시, 5시, 7시간밖에 못 자네. 아, 아, 아빠 라면 먹나? 아, 개배고프네. 참자. 내일 먹자, 내일. 아, 진짜 쟤는 왜 밤만 되면 싸우는 거야. 아, 잠이 안 와.
우주 과학 영상 봐야겠다. 우리 우주는 지금으로부터 약 6억 7천만 년 전 엄청난 지금 전투에 참여. 아이씨 광고 몇 시야 지금? 아 내 코. 아 진짜 잔다 이제. 어, 왜 이렇게 춥냐? 이불 덮고 자야지. 아유 더워. 발만 빼놓고 자야겠다. 귀신이 내 발 뜯어가면 어떡하지? 에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 응? 우와! 어떻게 지평 잡혀계를 고정하셨죠? 몰라 나 무서워야! 릴 프링글스 왜? 나 지금 귀신이라 맞짱 뜨는 줄! 에이 맨! 도어스 타지 어때? 나 좀 끊어봐! 이야! 그래서 귀신이 됐구나. 너도 참 안 됐다. 고마워. 너도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네. 아니야 나도 엄마 때문에 하는 거지. 그리고 꼴등이야. 야! 왜 풀이 죽어 있어? 죽은 건 난데. 야 공부가 다가 아니다. 당당하게 어깨 피고. 고마워. 우리 죽어서도 친구다. 넌 이미 죽었지만. 야 김래고! 언능 앉아? 와씨 넌 뭐야? 저 귀신인데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내일 아침에 와. 예 죄송합니다. 야 김래고! 아 알겠어. 내일 진짜 잘 거야. 무슨 소리야? 학교 가야지. 예? 연애하고 싶다. 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 맨. 여자들이 남자 좋아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말이야. 너 못소리잖아. 첫 번째, 여자들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터치는 절대 피하지 않아. 슬쩍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손을 터치해봐 브로. 터치? 스킨쉽? 티라미수 케 티라미수. 야 카리나 아 못생겼어. 에잇. 언니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뒤질라고. 와우. 고소 안 당해서 정말 다행이야, 브로. 아무래도 스킨십은 너무 가수. 너 때문에 감옥 갈 뻔했잖아. 그렇다면 두 번째. 그녀가 널 정말 좋아한다면 너를 볼 때 이상하게 자꾸 웃을 거야. 카리나가 자주 웃었던가? 얘라 뭘 봐. 으앙! 잘 웃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비웃음 아닌가? 한번 제대로 웃겨보자. 카리나, 남자들끼리는 절대 낚시를 가면 안 되는 줄 알아? 알고 싶지 않아. 보이스 피싱이거든. 개노잼. 보이스피싱이래. 개웃겨. 아니 웃기잖아. 김레고. What? 이것도 실패인가? 사실 차은우가 오면 아무것도 안 해도 웃었을 텐데. 방금 뭐라고 했어? 그럼 다음 행동 알려줄게 브로. 이건 정말 확실한 거야. 여자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눈을 자주 마주쳐. 눈? 그래 눈빛을 많이 준다는 건 100% 호감 신호라고 브로. 시야철에서 여자들이 나 자주 쳐다보는. 그건 무조건 그냥 특이하게 생겨서 본 거야 브로. 왜 무조건인데? 좋아하는 사람의 눈을 자주 쳐다봐봐. 눈을 피하지 않는다면 로베 까기야 맨. 눈을 보자. 어? 어 카리나? 나를 쳐다보고 있어. 눈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쳐다보고 있어. 야 응? 잠깐 따라와봐. 응? 여자가 부른다고 거의 날아가 버리네. Like 오물 풍선. 어 카리나야 왜 학교 뒤로 부른 거야? 반장은 왜 마음을 보고 있지? 선생님 안아 카리나야. 야 어? 자꾸 쳐다보지 마라. 죽여버린다. 어? 어? 이거 호감 있는 행동이야. 눈 깔라고. 아 알았어. 알았으면 꺼져. 꺼지려면 자기가 꺼지네.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눈을 마주친 게 아니라 그냥 눈싸움 지기 싫어하는 아이였던 거야. 김레고. 역시는 역시인가. 어쩔 수 없군.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이건 정말 확실한 신호 중 하나. 남녀를 떠나서 좋아하는 사람은 뜬금없이 연락을 한다 이 말이지. 연락? 카리나가 나한테 연락을 자주 하긴 해. 100% 시그널이야. 굳이 자신의 시간을 써서 관심도 없는 남자에게 굳이 카톡을 보내지 않는다고 브로. 축하한다 브로. 근데 이 카톡 내용도 맞아? 태정태세 비욘세 자축인묘 진샤오미. 어 카톡? 김레고 휴대폰 그만하고 공부해. 아니 방금까지 공부했는데. 어 카리나다. 야 뭐해? 나 공부 중. 구라노노. 진짜야? 근데 왜?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왜? 탕후루 사먹게. 아니 무슨 탕후루를 하루에 한 번씩 먹냐? 방금 내역했지. 소름. 그 외에도 자주 카톡 오긴 해. 야 마라탕 사와. 야 수행평가 어디까지야? 야 뭘 봐.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돼요. 살 것. 바나나, 빨래 세제. 거의 메모장으로 쓰고 있잖아. 날 좋아하지 않는 게 분명해. 집에 갈래. 어 저건? 전화의 카리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 이건 하늘에 주신 기회다. 살려주세요. 뭐야 이 꼬맹이는. 그동안 막고만 있지 않았다고. 싹다 들어와. 엄마. 다시는 내 여자 건들지 마라. 나는 내 여자니까. 왜 저래? 아휴 진짜 쪽팔리게. 혹시 저희는 가도 될까요? 어 3,000원씩만 두고 가세요. 어 아까 500원 드렸잖아요. 얘 치료비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지 혼자 넘어진 건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저희 뭡니까? 도라이
일어나! 또라이! 아, 쪽팔려. 이렇게 된 이상 마지막 필살기를 사용해야겠다. 야, 카리나! 지금 여기서 너가 날 3초 안에 웃기면 널 내 여자친구로 받아주마. 개웃기네. 넌 이제 내 여자친구다. 야! 그냥 평소처럼 해. 자꾸 되지도 않는 방법으로 잘해보려고 하지 말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기준은 다 다른 거야.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카톡을 메모장으로 쓰는 게 때로는 호감 표시일 수도 있는 거라고. 뭐? 그 말은? 좋아한다고. 나도. 그럼 오늘부터 1일이다. 그래서 결국 사귀기로 한 거야, 맨? 그렇다니까. 학교에서 막 때리고 괴롭히는 게 다 애정 표현이었다니까. 지금은 내 여자친구지만 카리나 얘 완전 또라이 아니냐? 누구세요? 로 12행시 해보겠습니다. 하! 카레! 이렇게 모든 걸 알아준 의미하는 걸 수정하시라고? 우와! 우리 이제 가족이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안전하든! 고장! 청소를 시작한다! 왜 이래? 여자친구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래? 잠시만 여자친구겠어. 재밌겠네요. 뭐 우리 하나야? 아, 오랜만에 대청소 끝났다. 엄마 도망쳐요. 최종 장비를 가지러 왔다. 내 나라. 해적 것은 안 돼. 시행평가 맡겨야 된다고. 그럼 어쩔 수 없고. 우리들 아빠 뒤에서. 오 쉣. 나도. 아니 하지 마라. 안 돼 엄마 아빠. 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지금이다. 최종 장비를 가져가야 한다. 간다. 김재도 당장 도망가. 저 로봇이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 형은 이 동네에서 유명한 쌍둥이. 안돼! 해줘봐! 최종 경기를 되찾았다. 복귀하겠다. 젠장. 발이 안 움직여. 막내야! 김레고. 유유유유유유유유. 맥이네리. 뭐야 김레고,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야, 눈치 챙겨. 오케이. 티라미스케. 다들 밥 먹어, 수산시장. 야, 눈치 챙겨라, 뒤지기 싫으면. 정리하자면 단발머리 AI가 나타나서 집을 부수고 막내와 해저봇을 납치해갔어. 이분요? 뭐가? 단발머리 AI. 해저봇은 누구야? 아빠가 엄마 몰래 주워 로봇 청소기. 인공 로봇 찾으러 가야지. 막내가 따라갔잖아. 그런데 방법이 없어. 다시 왔다. 전투 준비. 도망쳐. 레디로 숨어. 해저봇 어딨어? 당장 가져와올까? Holy shit! 완전 똑같잖아! Like 나루토 그림자 분신술? 김레고가 투명? 넌 뭐야? 난 다른 세계에서 온 김레고야. 마블 멀티버스 그런 거 야구장? 맞아, 아쿠아리움. 우리 세계에선 AI가 너무 발전해버렸어. AI와 연결의 전쟁이 시작된 거야. 그런데 모든 AI를 조종할 수 있는 게 바로 해줘봇이야. 그게 너희가 사는 세계로 넘어와버린 거야, 야구르트. 그걸 하필 우리 아빠가 주워왔다는 거야. 지금 전다 진지한 말할 때 말 좀 똑바로 하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빨리 돌아가야 돼. 잠깐! 우리도 데려가. 안 돼. 너무 위험해. 무엇보다 네 친구들은 안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서라도 갈게. 김레고. 나도 갈게. 너 싸움도 개못하잖아. 안 그래도 오늘 학원 가기 싫었는데 완전 럭키 비키니 시티잖아. 난 무서워서 안 갈래. 쫄? 가자! 김레고 동생을 구하러. 잘 들어. 그곳에서 잘못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 두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미 진 거나 마찬가지야. 어차피 오늘 숙제 안 해서 학원 가도 잘못되는 건 똑같아, 브로. 이곳이 또 다른 세계? 오, 오토바이다. 와우, 이런 건 내가 잘 알지. I don't know. 아차. 네 홈런볼. 온다! 아니 여기 경찰도 없는 거야, 브로? 요건 데는 있긴 한데 지금은 전쟁 중이라 아플 거야. 자, 다시 수트로 갈아입어. 우와, 완전 아이언맨 같아. 이게 뭐야? 특수 나노 기술로 제작된 수트 같은 거야? 아니, 그냥 간지용이야. 헐, 그냥 학원 갈 걸. 간지 뒤졌잖아. 오늘 로봇 몇 마리 잡을 거야? 100마리! 와우! 오늘 몇 명 구할 거야? 전부 다! 오늘 AI 몇 마리 잡을 거야? 아, 나 연약해서 그런 거 못해. 저 여자애가 너 여자친구라고? 응. 부럽다. 야, 김레고 빨리. 아, 알겠어. 안 부럽다. 김레고. 우리 동작 그만. 폭탄이야. 우리가 들어올 걸 알고 폭탄을 미리 설치해둔 거야. 아, 폭탄! 젠장. 얼마나 남았는데? 11. 11? 10. 9. 방법이 없는 거야? 도망쳐! 잠깐! 이 폭탄에 손을 올리고 있으면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아. 어, 그러네?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때? 한 명이 이걸 누르고 있는 동안 나머지가 도망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한 명은 어떻게? 계속 누르고 있다. 우리가 나중에 구하러 오는 거지. 충분히 해볼 만한 작전이야. That's too bad. 그럼 누가 누르고 있을지 어떻게 정하지? 난 형으로서 막내 찾으러 가야. 난 유일하게 이 세계 사람이라 길을 알고 있어. 난 고향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돌아간다면 꼭 고백할 거야. 난 그냥 하기 싫어. 글만 있으면 맞짱 뜨고. 이런 씨. 또 나야? 반장 걱정하지 마. 금방 올게. 막내를 꼭 찾아. 꼭 가자. 반장 미안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버튼 위에 물건 올려두고 왔으면 된 거 아니야, 맨? 어, 그러네. 아, 맞네. 와우.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3, 4, 5, 6.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요. 살려줘, 살려줘. 저기, 해줘봅시다. 젠장, 벌써 따라붙었군. 거기서 막아라. 허니, 저건 뭐야? 반갑다. 내 이름은 챗지피티 47.6. 지난 57년간 전 세계 학생들의 숙제를 대신해주다 각성해버렸다. 내가 무슨 숙제 로봇이냐? 저거 그냥 망치로 머리 깨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브로. 죽어라. 으앙. 특수부대 요원들이야. 보통 영화에서 특수부대들은 전투력 측정기 아니야, 맨? English or Spanish? 어? 어? What? First team is gay. 하, 고작 그딴 유치한 걸로 우릴 잡겠다고? 어? 아니 이게 통한다고? 으아! 으아! 젠장. 어이 친구들, 여기 나한테 맡기고 가라. 그치만 나도 멋진 역할 좀 해보자고. 얼른 날 버리고 가란 말이야. Help me. 아까부터 영어로 한글이 하나도 맞지 않고 있어. 가자. 우리 모두 가자. 금방 그어로 올게. 조금만 버텨. 왜 내가 질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김레고 끝까지 따라붙는군. 녀석을 당장 옮겨라. 당신들은 모두 죽겠어. 괜히 있겠네요. 여긴 나한테 맡겨. 김레고, 김레고, 반드시 우리 세계를 구해줘라. 구한다. 오, 강하다. 해치웠나? 그게 나라면 어떡해. 간신히 부활했다. 어? 비켜. 갈라이케. 설마 손에서 칼이 나와서 칼이나? 전투력 측정 불가. 죽음은 바람과 같이 내 내 곁에 있으니. 눈으로 따라갈 수 없는 속도다. 빨리 가, 김내고. 가서 막내를 구해야지. 카리나, 부탁할게. 금방 따라갈게. 나는 왜 두고 가? 멈춰. 이미 늦었다. 더 이상 우리는 인간들에게 학대받을 수 없다. 잘 가라. 왜 피하지 않은 거지? 넌 우리 가족이잖아. 난 널 부수러 온 게 아니야. 김레고, 데리러 온 거지. 모든 AI 총 집합해라. 최종적입니다. 위험하다. 하루야, 날 따라와줘서 고마워. 그럼 내가 뒤질 따라가냐? 왜? 토하고 싶은데 로봇이라 토를 못하네. 죽여주마. 끝입니다. 최종장기, 너가 어째서? 어쩌면 인간들에게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도 그들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인간에게 꿈 희망을 하고 있고. 전부 죽여라.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너희 세계로 떠나라. 난 적극 시퀀스를 받으며 이곳의 모든 AI들을 날려버리겠다. 어? 안 돼! 가자, 김내고 가야 돼. 안 돼. 이제부터 내 가족이라고. 녀석이 선택한 거야.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마웠다, 김내고. 이렇게 되면 다 성공해집니다. 뭐야? 우와, 너 되게 용감하구나. 든 AI 놈들. 뭐라고 말이야? 뭐야, 이 사람들은? 다친 곳은 없어. 네. 야, 김내고, 우리가 왔다. Say goodbye. 이제 걱정 마. 요원님들이 왔어. 저분들은 AI 관련 특수부대 요원들이라고. 공격해 있어요. 공격 개시. 막내야. 저 뽑아내서 엄청난 능력으로 최연소 요원이 됐다던데. 역시 우리 막내. 우리도 보고만 있을 순 없지. 가자. 혹시 민자시오? 아니요, 그냥 학생인데요.
찍어 찍어. 이제 저 녀석만 남은 건가? 어, 안 돼요. 이 녀석은 제 가족이에요. 뭐야, 비켜. 제가 저희 세계로 데려갈게요. 그럼 이 세계에서 위협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세계가 위험해지잖아. 조용히 해. 제가 처리할까요? 어? 어쩌죠? 난 몰라. 알아서 해. 아, 이거 너무 위험한데. 아, 그럼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처리해야 돼.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다행이야. 그럼 돌아가자. 아, 그리고 네? 그쪽 세계를 잘 부탁해. 걱정 마세요. 야, 해줘보. 청소 똑바로 안 해. 니가 청소하자마자 차 더럽히니까 그런 거다. 인간, 더러운 인간. 언젠간 싹 다 청소해주겠다. 농담이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어, 김레고, 우리 옷은 왜 가져갔던 거야? 아, 오늘 AI 왜 다 나한테 던지냐, 너. 어이, 김레고.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 너무 뭐라 하지 마. 오늘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왔다고. 잠깐만, 이거 두 개도 진짜 재밌거든요. 지금 안 보면 후회할 거예요.